예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예, 오늘, 예, 안녕하세요.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요. 시간 굉장히 잘 가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이거 좋은 물건 가져왔는데, 오늘 안꽃게가 살이, 저기, 알이 많이 찼네요. 여기 알찬 거 보여드릴게요, 알찬 거. 요 끝에 보면은, 요 부분, 요 빨긋빨긋하죠? 여기 알 들어간 거예요, 알 들어간 거. 그런데 지금 암꽃게 최상품에 여기 10kg에 23이 하나 쉬어보니까 23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요 죽은 게 지금 요건 한 군데서 7마리까지 나왔어요. 이래 나오면은 정말 장사하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 드리는 거 지금 오늘 얼마 파시는 거예요, 이거? 27,000원. 27,000원 파는 건데요. 요거 사실 요 23,000원, 24,000원 저기 도매시장 가서 10kg 망으로 사도 새벽에 나와도 그렇게 사야 되는 겁니다. 잘 사도. 그래서 여기서 27,000원 이렇게 낮 키로로 파는 거 전혀 비싼 거 아닙니다.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런 거니까요. 그런 거 설명해 드리고 오늘 대게는 아직 들어왔는데 요 킹크랩은 왔고요. 레드 킹크랩이 수율이 오늘 좋대요.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한번 보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격 얘기해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오늘 좋은 물건들도 많이 들어왔네요. 화로, 심아지도 전에 들어왔고요. 흑점주 정형인. 또 여기 안 보이던 거, 찰광어라고, 보통 여기 찰광어라고 그래? 뭐라 그래요? 찰광어라고 하는데, 여기 제주 양식으로 알고 있죠. 근데 상당히 좋아요. 얘 살이 꼬득꼬득하고 식감이 있고 굉장히 맛있답니다.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. 요거, 오늘 요거 드시고 싶으시면은, 요 상담을 하세요. 지금 요거 짜지에 있는 건 없는데. 요것도 가격 내내 같은 급으로 보면 돼요. 같이 이제 모둠에 나갈 거니까 네, 상담하면 네, 되는 네, 거죠. 찰광어, 찰광어 요거 맛있답니다. 요거만 따로 하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. 그 다음에 오늘 전어, 오늘 되게 비쳤어요. 낙찰가가 43,000원인가 나갔습니다. 요거. 그래서 여기 상담하실 때는 있죠. 여기 8원은 8609-1407로 하시고요. 요 개 같은 거, 꽃게 이런 거 상담은 9471-9299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모둠에 요번 주말 이렇게 다가오면서 일단 주말까지 요거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거 상담하셔서 이렇게 모둠에 할 때 지금 여기서 소중대 각각 여기 있는 가격대에서 20%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거로다 그래 광고 이벤트 내드리는 거니까요.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드리는 게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지금 당분간 광고 이벤트를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단순하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면 뭐 가격이 비슷하다 이러는데 물건이 좋은 거 요래 해드리는 겁니다. 여기 또 그냥 싸게 이런 것만 갖다 해드리면은 또 약간 요 아랫등급을 갖다 드려놓을 수 있는데 완전 A등급 유래 가져오는 거는 가격대는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10,000원에 가져와서 10,000원에 드리면은 여기 뭐 먹고 살아요? 조금 남겨야 되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여기 먼저 팔던 그 시세보다 20%면은 많이 해드리는 거니까요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여기 보리새우 얘는 자연산이라고 얘기한 거고요. 남쪽 바다에서 잡히는 거. 오늘도 10,000원이에요. 얘는 10,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. 홍게이래 있고 꽃게. 여기 요 킹크랩하고 대게 사시면은 요 서비스 홍가리비 선어 흰다리 새우 그다음에 백생합 요래 드리는 거 있고요. 그 서비스는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는데 따로 나갑니다. 오늘 요 꽃게는 얼마예요? 아 27,000원이라 그랬죠. 요 27,000원. 아주 크고 좋은 거예요. 지금 요거 살은 거 가격이야. 살이 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찼어요 지금. 그러니까 지금 가성비적으로 그 다음에 다 같은 살 맛이 쑥꽃게보다 싱겁다고 하면 얘가 더 단맛이 납니다. 근데 쑥꽃게도 있어요. 쑥꽃게는 얼마예요? 3만 원. 쑥꽃게 3만 원, 암꽃게 27,000원. 지금 경매가 자체가 달라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흰다리 새우 여기 있는 건 굵은 건데 2만 원. 오늘 2만 원이네요 여기. 알이 엄청 큰 거예요. 알이 엄청 큰 거랍니다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요건 더 좋아 보여요. 커 보여요. 2만 원이고요 오늘 2만 원. 그 다음에 2만 8천 원 오늘 2만
그냥 18,000원 주신다고요? 그 다음에 자꾸 광고 이벤트 하신다고 그냥 2만원 받아야 되는데 18,000원 주신답니다, 사장님. 그 다음에 여기 대게는 오늘 얼마예요? 대게 아직 안 와서. 아직 안 와서 모르는데 뭐 6만원 정도 나갈, 58,000원, 6만원. 한번 보세요. 변화가 있으면은 여기 세아수산 오픈 단톡방에 올릴 거고요. 단톡방 또 이렇게 하시다 보시면은 거기 1:1 주문 예약방도 있으니까요. 그거 소개해 드립니다. 킹크랩은, 레드 킹크랩 오늘이 수율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얼마예요? 레드요? 예, 레드. 68,000원, 85,000원. 85,000원. 78,000원짜리는 좀 낮은 거, 그때 어제 물건 이렇게 네. 약간 재고난 거고, 78,000원. 오늘은 85,000원이에요. 오늘 저 수율이 더 좋습니다. 그건 뭐 이렇게 대충 올라갔다고 대충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요. 그날그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래 해드리는 거니까요. 그렇게 이해하시고. 그 다음에 여기 멍게, 자연산 멍게 제가 좋다고 얘기해 드렸어요. 세 마리 1kg 정도 나가는 거. 네, 이렇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백생합 다양하게 여기 뭐 전복, 해삼, 해물 이런 것도 있어요. 낙지 이런 거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여기 단톡방에 오픈 단톡방, 아 그 다음에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셨다가 일반 톡방 같이 나가지 마시고요. 거기 그 지우는 거 있습니다. 그 내용 들어온 거 삭제하는 거, 그것만 삭제하고 계시면 됩니다. 이렇게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한 번 더 오실 때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는 남일문, 남이문 사이에 있는데요. 남일문에, 저 앞에 보이는 게 남일문이에요. 남일문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골목이 아니고 두 번째 골목에 화장실 간판 보이면서 오른쪽으로 딱 쳐다보시면은 8호 47, 48 여기가 그 세아입니다. 세아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부시리 같은 것도 있네. 부시리는 여름 거라고 그러는데 1년 내내 비슷해요.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도연네 찜집, 여기 기본으로 3,000원 되어 있고 여기 또 찜, 손질, 볶음밥까지 이렇게 하는 게 2만원짜리까지 서비스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. 예. 아, 요라면서 지금 보면은 더, 지금 여기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. 준비하시는 거. 이렇게. 그, 아, 여기는 아침, 새벽 한 5시 정도면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근데 5시, 6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. 근데 나오셔도 이제 물건 보러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요 자리 없으실 수 있는데 저녁에는 8시 반까지 하고요. 여기는 쉬는 날은 없습니다. 도매시장은 일요일은 쉬는데 여기는 일요일도 안 쉽니다. 365일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. 사장님 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? 예, 오늘도 수고하시고요. 예, 여기 오셔서 항상 단톡방에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. 마치겠습니다. 여기 오시면은 서비스로 선어, 새우하고 홍가리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? 백합 쪽에. 네, 쟤는 중국산. 아, 중국산 들어온 거. 저 세 개를 조금 해갖고 서비스로 주신다는 거 아니야? 항상. 꽃게는 아니고. 예, 꽃게는 아니고. 대게 킹크랩. 아, 대게 꽃게 사실 때는 아니고 예. 대게 킹크랩 사실 때. 예, 그거 참고하시고요. 지금요 사장님이 만약 이제 킹크랩이나 대게를 사면은 어떻게 드리냐면은 좀 가지고 나와서 요 달아가지고 예 아이고 요 레드킹인데 오늘은 여기 7만원 나갔죠. 여기 이제 7만원 나가고 요거 할 때 물 같은 거 다 없이 그렇게 달아드립니다. 요거 달아드리고 그러니까요. 예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렇게 주신다 그러네. 예, 요렇게 여기 담아서 요렇게 담는데 이제 오 여기 지금 오, 상당히 많이 담는 이거 그냥 드릴 때보다 많이 담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거로 다 이렇게 하시는 거 해야 돼. 예, 예, 예. 요거 아 이래 지금 요거를 서비스로다가 여기 넣어주시는 거네.
예, 여기 이렇게 담아가지고, 예, 그래서 뭐 얼음 좀 채우나요? 네, 얼음. 예, 얼음 채워서 이렇게 해드리니까요, 지금. 요건 나머지 조개 이런 거는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, 서비스로. 예, 아, 요렇게 구성을 해주시구나. 예, 고맙습니다. 지금 요거 그대로 양을 더 담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지금, 레디 킹크랩. 도연네 찜집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남 일문 들어와가지고요, 보면은 들어와서 오른쪽 새하수산 바로 그 앞집. 평일은 7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, 빨간 글씨는 5시에 나오신답니다. 찜 가격표는 기본이 키로에 3,000원 되어 있고요. 한 마리는 5,000원, 2키로 이상은 키로에 3,000원 치는 거고, 대게 같은 거는 한 마리에 3,000원인데, 1키로 기준이기 때문에, 뭐 1.34 이래 크면은 요거보다 아마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례적으로. 문어는 키로 기준으로 5,000원, 조개류는 킬로그램당 3,000원 이래 되어 있고요. 여기에 문 안 여는 시간이 있어요. 4시나 이래 오셔가지고 평일에 일찍 오시면은, 그럴 때는 2층 2-16 식당과 전라도 양념집에 가시면은 이 가격하고 같이 해 주시기로 이렇게 사장님이 약속하신. 2층에 올라오시면요, 여기 이거 신명 칼 상사도 있고, 이쪽에 식당가 있습니다. 여기 식당가 이렇게 가면은 요 가운데서 오시면은, 요건 바로 에스컬레이터 저 밑에 소매 쪽에서 올라오는 곳입니다. 여기 1번지 있고 그런데, 1번지 다음엔 15호 바다회센터 있고 그런데, 제가 소개해드린 곳은요, 전라도 회 양념집 여기에요. 지금 16호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왔다 가고, 여긴 24시간 운영이에요. 24시간 하고, 요 뭐 사인 여기 다 표가 이렇게 잘 나네요. 24시간 영업 전라도 회 양념집 16호. 16호에 오셔가지고요, 저 밑에서 오셨다고, 예, 도연네 찜 거기서 그 때문에 오셨다고 여기 이제 맡기시면은, 거기 같은 가격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시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사장님, 여기 와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뭐 드려요? 예, 요렇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여기서 해주면 그 피 빼고 이런 거 다 작업 잘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, 사장님이. 예, 요 짝으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찾아오세요.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해드리고, 아, 그 다음에 여기 가 외적으로 설명해드리면은, 여기 차림 같은 거, 회 같은 거 가져와서 여기서 24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거예요, 여기 손님들. 그런 게 참고하시고, 식당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실 분들 여기 찾아오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